예, 이항영의 뉴욕엔 서울입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해서 뉴욕 증시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미국이 보면 나스닥은 올랐는데 다우는 꽤 많이 빠졌는데 3M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30개 종목이긴 하지만 한 종목에 이렇게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3M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길래 이렇게 3M 주가도 밀리고 다우를 끌어내린 겁니까? 네. 그 진짜 이제 좀 답답할 정도인데요. 사실 3M의 주주 입장에서 보면 엄청 속이 쓰린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가 하락이요, 30년 만에 최대폭 하락입니다. 11.95%, 13% 빠졌는데요. 역시 실적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실적에 상당히 못 미쳤고요. 더군다나 워낙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경쟁도 격화되고 관세 문제 등등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2000명이나 이번에 또 인원을 감원한다고 얘기하겠고요. 그러면서 2019년에 가이던스도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주시장에서 예외 없이 악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이게 13% 같이 빠지니까 오늘 하루 종일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S&P 500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거의 움직임이 없이 0.02%포인트인가? 뭐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요. 사실은 나스닥이 오늘 사상 최고가가 이어질 것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됐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또 달려갔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어저께 워낙 시간 내에서 나온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두 종목만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물론 종가 기준 다소 약간 못 미쳤지만 장중한때는 다시 한번 1조 달러를 터치했습니다. 주가는 3.3% 올라갔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던 것이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 이후에 주가가 밀려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시가총 2위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5달러만 올라가면서 다시 1조 달러가 되겠고요. 아마존도 분명히 1조 달러를 찍었었는데요. 아마존도 종가로는 1조 달러 밑에 갔었기 때문에 결국 1조 달러 시대를 터치한 건세 번째? 세 번째. 아직까지 1조 달러 유지한 채 마감된 것은 애플밖에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마존인 게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부럽죠. 우리가 흔히 이게 예상보다 10% 많으면 깜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당 이익이 4.72달러가 예상됐는데요. 무려 7달러. 이거는 슈퍼 어닝이라고 말하기에도 주목한 슈퍼 어닝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매출과 그리고 AWS라고 해서 클라우드 쪽은 매출이 예상 정도 나왔고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것도 역시 42%나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런 슈퍼 깜짝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강보합 정도로 지금 시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의 실적은 월가 예상보다 못 미칠 수 있다는 약간의 경고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훅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예상 밴드의 하단에 가까운 정도를 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좀 뭐랄까 그렇게 급등을 가져오지 못하고 강보합 정도로 오늘 시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존은 이제 다우 30에는 또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3M 효과가 다우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제 성장률 쇼크가 있었고요. 미국은 이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제 우린 내일 알게 되겠지만 이번 주에 미국 1분기 성장률 계속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 밖에도 지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하고 일정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에 나올 우리 시간 오늘 밤에 나올 GDP가 되겠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분기에는 2.2%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지금 월가 예상 1.2에서 2.0인데 지금 많은 쪽에서는 뭐 2.34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GDP가 어떤 결과를 보일지가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다소 이번 주에는 그 GDP 제외하고는 일단 관심권에서 멀어졌는데요.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수치 하나 나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구재 주문이 7개월 만에 최고로 증가했습니다. 2.7%가 전월 대비 늘어났는데요. 0.5% 늘어날 것을 전망했었는데 그것도 훨씬 좋았죠. 어느 정도 깜짝 놀라운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 항공기, 통신 장비 등의 주문이 좋았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가 3월에 발표됐던 것들이죠. 2월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멈칫됐고 그건 계기로 FOMC에서도 금리 스탠스를 바꾸는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요.
주말에 말을 보기로 해서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대부분 좋아지고 있다는 거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근 같은 이런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주시장도 좋아지고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주시장을 약간 좀 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주식이 몰려가는 분위기 아직 안 와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한 두 달 더 올라야지 뭐 정신없이 돈 이동하는 흥분한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미국 주시장이 막연하게 고평가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얘기를 다 좀 나왔지만 이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총액 대비 쉽게 얘기하면 S&P 500의 시가총액 대비 얼마만큼 네디컴 이익이 나누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익률이라고 그러고 약간 어렵게 얘기하면 PR의 반대 개념인데 이걸 항상 국채 수익률 채권과 비교하는데요. 지금 채권보다 훨씬 이익 기대율이 이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리만 사태 잠시 좁혀졌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채권보다 주식에 대한 선호를 많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다큰법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S&P 500과 전 세계의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을 당장 뭐 1, 2년도 아니고 20년 이상어치의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빨간선은 지금 최근입니다. 미국이 17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리만 사태 부담이지만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작년 초반까지보다도 지금 PR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한국을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린 한국입니다. 한국은 12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11.0배입니다. 이 주가는 지난 주말 주간 종가 기준이 되겠는데요. PR이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과 달리 2010년 초 이후 그때 수준에 처음으로 11배로 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대한민국 주가를 실적만 갖고 보면 저평가 얘기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그러게요. 미국은 평균적으로 한 16배, 17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한 20배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표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17배, 우리가 한 11배 정도 와 있습니다. PR 기준으로요. 예, 특징주 크로스 또 관련 지을 만한 종목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 그냥 계속 상한가가, 사상 최고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결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인데요. 그게 카드 회사일 수도 있고 간편 결제 시스템일 수 있겠는데요. 뭐 제가 비자를 워낙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비자, 마스터 이런 거 다 사상 최고가 계속 가고 있고요. 간편 결제하면 미국에서 1위 하는 거는 역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도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거죠. 대한민국 분들도 전부 다 현금을 잘 안 쓰거든요. 일부 이상한 문제예요, 그러면. 카드가 됐건 신용카드가 됐건 데뷔카드가 됐건 그런 거 많이 쓰시고 있단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간편결제 시장 1위는 페이팔이 되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주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딱 간편결제가 많지만 독보적인 곳은 없죠. 뭐 카카오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네이버도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고요. 어찌됐건 결제할 때 결제를 어디를 통한다? 뭔가 통산이 있는 것을 통해 플랫폼을 제거하는 것이 한국전자금융이다. 이렇게 계속 확인됩니다. 트레이딩 예수 전략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항영의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